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변신시키는 마술이 바퀴 하나에 달렸다? 듀얼 합성 모터 기술로 탄생시킨 세계 최초 올인원 바퀴 센티넬 휠을 만나보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라디오 RC카의 오락기까지 만든다? 만들기에 추억을 더하다. 인근주 메이커를 찾아가자. 자동차 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주민의 생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간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그 중에서도 전기 자전거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 자전거에서 바퀴만 갈아 끼우면 전기 자전거가 되는 바퀴를 개발한 기업이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탄생한 제품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하이코의 센티널 휠을 만나보자.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 신기술 창업센터. 일반 자전거도 단지 바퀴 하나만 바꾸면 멋진 전기 자전거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하이코 사무실이다.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앞두고 박동현 대표는 직원들과 회의가 한창인데, 개발자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제품상의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상의 오류는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하고 체크한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디자인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는 오늘의 주인공 센티넬 휠이다. 센티넬 휠은 자전거 바퀴 안에 모터와 배터리, 컨트롤러 등 전기 구동에 필요한 부품을 집어넣어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변신시키는 올인원 바퀴다. 모두가 전기 자전거 개발에 주목할 때 왜 이곳에선 유독 올인원 휠이라는 부품 개발에 집중했을까? 누구나 쉽게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여태까지 자전거라고 하면 자전거 유저들만 따로, 또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 전기 자전거만 따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편의성을 저희가 좀 해소를 해드리고 싶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제품만 갖고 있는 고유한 디자인, 고유한 성질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겉에서 봤었을 때 저희 제품이다라는 것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했었고요. 그것이 센티넬 휠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완제품으로도 나오지만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데다가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전기 구동에 필요한 부품과 배터리를 따로 구입해 직접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올인원 휠은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부품을 뒷바퀴에 내장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변신시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올인원 휠의 시초는 지난 2009년 미국 MIT 센스 에이블 시티 랩에서 개발한 코펜하겐 휠이다. 자전거 바퀴 하나에 전기 구동에 필요한 부품과 배터리를 모두 내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관심을 모았으나 개발 부진으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업체인 제우스에서도 지난해 9월 코펜하겐 휠과 유사한 플라이 클라이를 출시했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하이코어는 가격은 낮추고 기술력과 편의성은 높인 센티넬 휠을 개발한 것인데, 두 개의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 원통형 배터리, 컨트롤러까지 구동에 필요한 부품을 하나의 바퀴 안에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핸들을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구동되는 스트롤 방식에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무선으로 스로틀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컨트롤러인데, 센티넬 휠의 컨트롤러엔 하이코어만의 특허 기술인 듀얼 모터 합성 기술이 이용됐다. 저희 하이코어 듀얼 모터 합성 기술은 기존에 있는 유선 기어를 사용하여 각각의 모터가 간섭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힘과 속도가 합성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커다란 모터 하나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두 개 소형 모터를 병렬 혹은 정방향, 역방향 등 다양하게 합성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듀얼 모터 합성 기술. 한 개의 모터는 회전시키는 힘인 토크 성능을, 나머지는 스피드 성능을 맡아 22%의 효율 회생 제동과 3단 자동 변속 기능을 발휘한다. 이처럼 토크 성능과 스피드 성능 모터를 조합한 듀얼 모터 방식의 전기 자전거 기술은
세계 최초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센티넬 휠이 가진 매력은 참으로 다양한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전기 자전거 사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다. 기저 전력을 최소화한 탓에 일반 배터리 성능보다 30%가량 효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2시간이 소요되는 단 한 번의 충전으로 65km가량을 전기로 달릴 수 있으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센티넬 휠의 두 번째 장점은 앞서 살펴본 모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변환만 가능했던 기존 모터와 달리 합성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운전자 환경에 최적화된 에너지 효율 구간을 발생시켜 별도의 트랜스미션 없이도 변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주행 모드의 모터 가부하와 발열 방지 등 안정적인 운전 환경을 지원한다. 휴대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센티넬 휠의 장점 중 하나인데 모터와 배터리팩 탈부착이 가능해 집에 따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고 만일 모터가 고장날 경우 휠 전체 수리를 맡길 필요 없이 모터만 탈착해 수리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해 배터리 잔량 확인과 자전거의 속도 및 이동 거리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터와 배터리를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일반 자전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 변속이나 주행 중 충전하는 회생 제동 기능은 센티넬 휠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술로 손꼽힌다. 필요한 구간에 따라 적절하게 힘과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변속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성을 이용하여 전력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회생 기능 제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이기에 개발자의 입장에서 대중들의 반응이 궁금한 것은 당연할 터. 크라우드 펀딩과 선판매를 통해 대중의 반응을 살펴봤다는데 그 반응은 어땠을까? 선판매를 통해서 일단 시장의 반응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자체가 참 편의성이 좋다. 기존에 있는 자전거에 뒷바퀴를 교체해서 손쉽게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전기 자전거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이 안 좋은 평가는 이게 운동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 제품이 정말로 그렇게 널리 쓸 수가 있겠느냐 우려도 있으신데요.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센티넬 휠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 아니었다. 센티넬 휠을 완성시키기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정성을 쏟았던 박동현 대표와 직원들. 3D 프린터를 이용해 1차 시제품을 완성했으며 구동 가능한 제품은 직접 가공을 했다. 1차 시제품에 이어 기술과 디자인이 더욱 향상된 2차 시제품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하이코어 직원들. 강성은 유지하되 경량화시킬 수 있는 제품 제작을 위해 지금도 연구 중이란다. 제품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표와 직원들이 참 많이 닮아있다. 지금이야 번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 달랑 책상 하나만 넣고 시작했다. 직원도 박 대표를 포함해 단 둘뿐이었다. 기술과 제품 개발에 밤이 새는지도 몰랐으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해외 시장 진출에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한국의 작은 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를 포함한 하이코어 직원들은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끝없는 노력에 대한 결실이었을까? 연일 이어지는 러브콜에 눈꽃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중국 모터 제조 기업과의 10만 개 제품 공급 계약과 함께 국제 특허 출원, 교육부 장관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된 투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작지만 야무진 자전거 바퀴를 통해 전기 자전거의 혁신을 꿈꾸는 이들의 계획을 들어봤다. 예, 저희들 꿈은 좀 큽니다. 단지 작은 회사로서 한국에 남겠다는 개념보다는 처음 탄생할 때부터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인 만큼 현재 한국 시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 시장 같이 저희를 원하는 글로벌 고객들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비록 지금은 국내의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자신들만의 원천 기술로 세계시장 석권을 꿈꾸는 하이코어 사람들. 센티넬 휠을 시작으로 이들의 기술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